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자는 골프 모자가 아니고 이건 야구 모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병 따는 거네요. 오프너. 아마 야구 구경하다가 뭐 콜라든지 맥주든지 병 따느라고 쓰는 모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기한 모자 하나 쓰고 녹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멸망이 임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구원이고요.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구약 이사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 조금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태어났을 때 이름은 예수였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구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서 붙으셨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이상의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감동적인 사건은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이 되시질 않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를 않나.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목회하다 진 다 빠져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가 바람벽에 붙어 있는 나무 십자가 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간증했는데 그때 그 십자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제가 그날 정말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는 삶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인한 구원의 의지를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다 빠져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면서 뭐 제자들 중에는 유령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벌벌 떨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어요. 우리는 풍랑 있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저는 암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졌잖아요. 암이 세계니까. 또 뭐 다른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에 꼬임과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풍랑에 빠져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된 우리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어서 죽게 된 세상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주신 적 없어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죄의 사망에 여기서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예수님의 성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풍랑을 거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태어나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으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바다를 예수님 손 붙잡고 걸으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암의 바다를 걷고 있어요. 그냥 때로 밑을 보면 무섭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 예수님이 나 살리시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암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풍랑 있는 바다의 삶에 빠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왔다. 너 죽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살리시겠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은 끝났습니다. 모든 절망은 끝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거기서 너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떡집. 왜 떡집인가? 옛날엔 말과 노새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가서 쉬어가는 것. 옛날에 우리에도 말죽거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말 이렇게 쉬어서 말도 여물도 먹이고 사람도 쉬어가고 하는 말죽거리. 주막도 있고 그랬겠죠. 여관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골의 그 정류장 같은 그런 작은 마을인데,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작은 마을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쓴 책이 마태복음 설교집이었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 오늘 이 본문, 이 베들레헴 이 얘기 가지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 예수 없는 큰 사람. 여러분 예수 없어도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예수 없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예수 없이도 유명한 사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들은 잘 산다, 성공했다 그러지만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알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이든 로마든 그건 상관없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나귀새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가장 작지 않은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고인 베들레헴이 되는 그런 증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말씀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어도 초라하실 하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곤 했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려고 한 적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찾으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애기 낳으려고 방을 구하는데 이 매몰찬 인간들이 방을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의 그 매정함과 비인간적인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을 컴플렉스하고 합리화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척하면서 자기의 인색함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수치요 부끄러움이에요.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기와 영광과 동방박사처럼, 그렇죠?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양, 모략을 들여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우리 나귀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우리 인간의 수치요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예수는 왕궁에서 태어나셨어도 겸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말구에, 제가 말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구에 쳐넣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구에 쳐넣고는 예수님 겸손하셔 이런 비겁한 소리 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영접할 수 있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 우리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왔으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건질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태어나면 베들레헴도 작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 날개새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악하고 매몰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에 탄생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동방박사처럼 황금 위향 머리약으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암에 걸려도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도 겁먹을 거 없어요. 이겨낼 테니까, 건져주실 터이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형편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붙잡으면 어디서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힘 얻으실 수 있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